21세기에 떨어진 궁녀. 오늘은 이 궁녀가 한평에 왔사옵니다. 오늘의 궁금증이 무엇이요? 어? 완전 변태? 잠시만. 어딜 찍는 것이요, 지금? 안 여자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찍어도 되는 것이요, 이 변태! 어머, 변태! 잡았어! 잡았어, 이놈이요. 호졸들한테 잡으러 가자. 호졸들한테 가자. 내 이놈. 가만 안 둘 것이다, 내 이놈! 맞소? 아니요? 아니, 그럼 이 변태가 아니면 이 변태요? 내 이놈! 이 변태! 이놈이 아니면 무엇이냐? 무엇이냐? 오늘의 미션 클리어! 아휴, 이 변태가 아닌 것 같소. 진짜 변태, 진짜 완전 변태를 찾으러 한번 가봐야겠소. 어머, 너도 변태니? 어디 봐! 변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완전 변태를 찾고 있는데. 완전 변태요? 네, 혹시 변태십니까? 아니요. 혹시 그런 완전 변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말씀 있으십니까? 이거 변태 하시오시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태십니까? 변태십니까? 뭔 소리야? 지금, 아, 지금 이 제작진 양반들이 완전 변태를 찾으라고 저에게 숙제를 주어서 변태가 없는 사람은 예. 워낙 사람들 좋다 보니까 예. 경색대로 그렇고 가는 길밖에 몰라. 아, 그럼 주변에 변태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맞지. 그럼 어디로 찾으러 가야 됩니까? 변태를 찾으러 가려면? 아니, 그 동물 농장에 가야지. 동물 농장에? 지금 걔가 자꾸 자기는 아니라며. 사람도 워낙 순해가지고 없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변태십니까? 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변태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 양반들이 저한테 완전 변태를 찾으라고 해서 한평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신이 변태. 어머, 티 납니까? 네, 변태가 변태 예. 찾는 게. 아, 티 납니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혹시 예. 그 한평에 유명한 그 완전 변태가 있다던데 예. 알고 계시는 거 없으십니까? 네, 예, 없습니다. 아, 한평 하면 딱 이 변태라던데. 한평은 나비 축제예요. 얘는 뭐. 나비 축제요? 예. 그럼 나비가 변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비가 탈피하잖아요. 탈피요? 그렇죠. 그것이 변태입니까? 어, 번데기로 되니 번데기에서 탈피해서 나비가 되니까. 아, 이 변태가 아니라 이 변태군요. 한평의 가장 유명한 농업기술센터. 예. 에, 거기 가면은 그 나비를 전문으로 구하는 구화장이 따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예. 농업기술센터로 같이 가실까요? 아, 어, 좋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예. 시간 되십니까? 예. 아니요. 시간도 안 되시면서. 예, 바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입니까? 예. 보이지도 않는데? 노란 거 있죠? 접사만한 예, 예, 예. 거. 그게 알이거든요. 오. 이제 색깔이 예. 이제 변해가지고 아~ 이제 구하려고 변했어요. 그래서 아~ 빨갛게 약간 빨갛게 변하고. 얘네가 그럼 며칠 있어야? 어, 3, 4일 정도 있으면 예. 구하려고. 3, 4일? 예. 이렇게 이렇게 가서? 예. 이렇게 검정 색깔 애벌레로 예. 변하는 겁니까? 예. 부드러워라. 산호랑 나비 애벌레. 산호랑 나비 애벌레. 네. 어머,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화가 났다고 뿔을. 아, 화났죠?
보여요, 보여요? 만지지 말라고. 아, 만지면 이렇게 화를 냅니다. 네. 화내봐. 이렇게 달려있다가. 아, 대롱대롱 달려있다가. 아, 얘네도 또 며칠 한 3, 4일 있으면? 이렇게 번데기가 되는군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진정한 완전 변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 호랑나비를 보니 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예, 무슨?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즐겨 찾느니 하나 없네. 호랑나비야 날아봐. 하늘 높이 날아봐. 구름 위로 뛰어봐.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이보시오. 네. 이보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오? 아, 지금 저희가 제26회 나비 대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꿈나무고 이게 희망나무거든요. 아, 꿈나무, 예. 희망나무에 지금 꽃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소? 이 꽃이 몇 종이나 돼요? 아, 지금 이거는 웨이브 샤피니아로서 한 나무당 2,000개? 2,000개, 2,000개. 네. 총 4,000개의 네. 나무가.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귀하의 계급은 어찌 되시오? 저는 그 위대한 주무관이라고 보이지도 않죠, 계급이. 거의 임금님은 저 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계급 정도 된 양반인데 급이 낮은 양반으로. 그렇소? 네, 그 나는 정도. 궁에서 일하는 궁녀요. 아, 어쩐지. 이쁘시네요. 외모로 발탁됐어. 아, 어쩐지. 잘하고 아, 저도 거예요? 외모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밑이라 했잖아요. 아, 네. 그렇군. 네. 열심히 일하시오. 아, 감사합니다. 하던 네. 일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석삼, 너구리, 다섯 마리. 이렇게 많은 나비가 있어. 이보시게, 여기가 어딘가? 아, 여기는 한평 나비 곤충 생태관입니다. 아, 나비가 정말로 많소. 이 나비 외에도 다른 나비들이 있어? 예,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예. 진짜 많소. 위쪽은 나비고 아래쪽은 나방인데요. 아, 그렇게 다르요? 오. 예, 나비는 더듬이가 길어요. 예? 그리고 끄터리가 약간 곰봉 모양이에요. 나방은 더듬이가 짧고 끄터리가 약간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나비는 날개가 크고 예, 나방은 나비는 몸뚱이가. 작아요. 나방은 몸뚱이가 커요. 아, 예. 이제 나방과 나비의 차이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예. 꽃을 보고 날아드는 나비 같구만. 여기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어. 여기 여기 징그럽다.
같기도 하고. 이보시오, 이보시오. 어, 이런 귀한 곳에 어쩌시는 일이십니까?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왔다 이건가? 아, 누추한 분이라뇨. 예, 여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나나라는 것입니다. 바나나요? 네, 바나나요. 바나나. 이게 꿀처럼 아주 달콤한 과일입니다. 아, 꿀처럼 달콤하다. 제가 하나 예. 씨알 좋은 걸로. 아, 그래요. 꿀처럼 달콤하다고 하니까. 껍질을. 이렇게. 아유. 오, 아 이렇게 벗겨서. 아, 뭐 거의 부수고 있는데. 이게 맞소? 한 입 베어 먹어보시겠소? 근데 이게 아직 덜 익었어요. 아, 너무 짧아! 아, 아. 같이 먹읍시다. 아니, 저는 이거 아니요. 하루에 6개씩 먹고 있어. 아니요.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달콤하고 아, 거짓 부렁. 밥맛이 나네요, 밥맛이. 왜 바나나에서 아까 꿀맛이 난다고 하지 않았어? 달기단 바나나. 달기단 바나나. 보름쯤 지나면은 아주 맛있게 익어가지고 예. 축제 때 오시는 사람들이 직접 따볼 수 있는 그런 아~ 체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드실 수 있는 것이요? 아, 그럼요. 노래 판이 열리고 난리가 났는데. 아, 형형 색색 옷을 입고 어디서 그렇게 오셨어? 강주에서 왔어요. 강주에서 이곳 한평까지 오셨어. 네. 네. 뭘 보러 오신 것이요? 나비 축전당에서 왔는데 당황을 하더라고. 나비가 안 풀어놔서. 아직은 나비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신문에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열대나무를 이렇게 잘 보여. 진짜요. 지금 보니까 흥이 좀 많아 보이십니다. 네. 여기 딱 왔을 때 어울리는 노래 있습니까? 있어요. 어, 있습니까? 바로! 앵두나무 처녀. 앵두나무 처녀. 하나, 둘, 셋, 넷. 앵두나무 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화창단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너무너무 많소. 아, 재미져, 재미져. 굉장히 비싼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예? 금액이 150억짜리 물건이 하나 있어. 여기 남자들 이렇게 가지고 몰래 보고 갔다. 빨리 빨리 어디요? 빨리 보여주시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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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시오. 내가 갖고 와요. 내가 어디서 내가. 안녕하시옵니까? 아니, 이 박쥐가 대체 무엇이옵니까? 아, 한편이 세계 최대의 황금박쥐 서식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황금박쥐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동면에 예. 선봉이라고 하는 금굴이 있는데 예. 거기에 주민들한테서 그때 당시 최초의 한 80여 마리 정도가 발견이 돼서 여기가 굉장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당시 2005년도에는 저희가 한 30억으로 저희가 162kg 산데 현재는 예. 추산했을 때는 한 140억, 150억 정도로 지는데 한 5배 이상 올랐다고 봐야죠.
아이고 정말 잘했군. 잘했어. 그때 30억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불려가지고 한평 국민들 아주 등 따시고 배 따시게 잘도 자겠어. 예.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못 들고 가나. 아유, 황금 박지야. 150억짜리 황금 박지. 아유, 우리 집으로 가자. 황금 좋아. 나만 가질까.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다 요즘 엔지들이라. 어? 신크대.